내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완벽한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늙어서 후회를 합니다. 젊어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는데 늙어서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너무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가지고 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야? 이런 이제 생각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후회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돈이 있을 때, 명예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어디에 써야 되는지를 몰랐다가 나중에 돈 잃고 건강 잃고 이런 걸 잃어버리고 나서 야, 내가 그때 돈이 있을 때 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왜 건강할 때 주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아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제서야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데 왜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지? 그렇게 나를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귀찮아하고 문전박대하고 이랬었는데 아 이제 심판대 앞에서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꿈의 교회 가니까 이호셉 목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유황불 속에서 고통당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겼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전도서라고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어땠어요? 자기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솔로몬도 믿음이 좋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큰 복을 받아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권세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길에서 떠나가지고 세상에 헛된 많은 것들을 추구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솔로몬이 했던 일, 이걸 하면은 행복할까? 여기에 기쁨이 있을까?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 그게 부질없는 거였다는 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리고 진짜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와 같이 내 후대에 살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되겠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아 이렇게 살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후회하구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결론이 오늘 전도서 12장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여러분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요. 그 인생을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해진 것이.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항우와 같은 장사도, 그런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독재자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근데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여기 7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죠. 우리 육체는 뭐로 지어져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낙원에 가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음부의 지옥의 대기소에 가서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내가 예수를 살았을 때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이분을 막 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분 표현을 하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기를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와서 데리고 왔대요. 이분은 뭐 그런 걸 원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됐는데 이제 천국을 가고 나중에 지옥을 갔어요. 근데 지옥을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후회하고 있더래요. 뭘 후회하냐면은, 아, 내가 그때 전도할 때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가서 예수 믿을 건데 왜 내가 전도한데 그 전도를 안 받으려 들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는 복음을 듣고, 아, 나 지금은 믿기에는 나는 너무 젊어. 나는 천천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나중에 믿을 거야. 이러다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복음을 듣고도 세상 쾌락 이런 걸 즐기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을 뒤로 밀었던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거기서 뭐하고 있냐,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믿었으면, 내가 그때 교회 나갔으면, 그때 내가 결단을 했으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는 않았을 건데 하면서 계속 후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나. 늙어서 죽기 전에 결론은 뭐예요? 네가 젊었을 때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인생의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어떻게 돼? 최대한 빨리 믿으십시오. 청년의 때 네가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젊은 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늙어가지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그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임종하기 전에 병원을 가거든요.
이제 예수님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연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목사님 와서 복음 좀 전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설명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해서 영접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며칠 있다 가면은 또 다 까먹고 있어요, 거의. 왜? 사람이 나이가만 늙어지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이 총기가 이제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금 예수를 믿으라면 내가 명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믿었다가도 가서 보면은 며칠 지나서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니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언제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날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젊은 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죄짓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그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신약성경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대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그래서 결코 그 인생은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인생의 홍수가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설계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하면 절대로 견고하고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 건축을 해봤으니까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설계도, 정말 그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으리니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요,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대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을 나중에 이제 보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정말 너무나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내 인생이 요동치 않았을 것인데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줄 알고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인생을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그걸 두어야 됩니다. 왜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돈 그래.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돈 가지고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도 보세요. 자기가 만든 병원에서 돈이 그렇게 많고 현대 그런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런 의사들이 있지만은 자기 병을 못 고치잖아요. 식물인간으로 몇 년째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돈보다 금보다 은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욥처럼 어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시오.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인생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설교를 제가 금요일 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있거든. 갑자기 병원에 당신 암입니다. 얼마 못 남았습니다. 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 생활을 평상시에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은요 갑자기 그럴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안 나와. 하나님을 의지했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자는 고난이 올 때 못 이겨요. 시험이 올 때 못 이겨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밖에 나고 환난이 오면 다 주를 부인해.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 권세를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처음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중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애를 썼던 사람이 나중에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이방에 있는 수많은 그런 왕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몇백 명을 자기 왕비로 삼고 날마다 여러분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세상적인 이런 즐거움만 추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아 이게 정말 이게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았구나. 너무나 후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여러분이 젊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요 정말 이 솔로몬같이 되지 않으려면요 믿음 생활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다 두고 제일 먼저 여러분 믿음을 증진시키는 데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욥처럼 우리 인생에 실현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친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어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다 딛고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여러분 성경대로 가야 돼. 지금 정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모이지 말아라. 교회도 모이지 말고 거리 두기 하고 막 계속 이러죠. 근데 성경은 뭐?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뭐 하라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겠는데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모이기를 힘쓰라겠는데 주님 오시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져가지고 뭐 한다니까 딱 모임을 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모임을 폐. 이거는 순 반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모이기를 폐하지 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다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모이니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되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후회할지 몰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대장암 걸려가지고 저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좀 꼭 늦게 들어와.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어느 날 사모가 저분은 꼭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좀 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예배 끝난 축도할 때 또 가셔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사할 기회도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장로입니다. 근데 자기 집에 좀 예배를 드려주러 목사님 오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재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대장을 다 잘라냈죠. 그런데 재발을 해서 이제는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얼마 생명이 안 남았대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신학교 운영을 하고 그 신학생들 많이 길러내고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신학생들 나와서 목사님 된 사람도 많고 이런데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리니까 병원에 병상이 있으면서 이제 나 죽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진짜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나는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설 수 있는 믿음인가? 목사님, 제가 돈도 있었고 세상에 그런 것도 누려봤지만 아무 소용없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면요, 지금은 막 돈이 최고 있고 뭐가 최고인 것 같죠. 믿음밖에 여러분 없어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는 여러분 돈 가지고 갑니까? 권세 가지고 갑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믿음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저는요, 성도들, 우리가 성도를 보면 목회자니까 어떻게 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다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제가 보면 있잖아요, 이 조금 어떤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보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저게 인생이 성경에 말하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했는데, 곧 시들고 떨어지고 마는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눈앞에 잠시 있는 저것을 위해서 저렇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후회가 막심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에너지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왜 여러분 후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귀영화 권세 많은 재물 어마어마한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데 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집을 짓는 데는 13년 동안 집을 지었어요. 거기다 연못도 만들고 아름다운 그런 정원도 꾸미고, 여러분 어떻게 가지가지 그런 그 좋은 과일나무 아름다운 거 다 세상에서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진귀한 것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음악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날마다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술은 다 구해다 그거 먹고, 그리고 그 각국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공주들을 몇백 명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날마다 그 섹스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우세 사람들에게 이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전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요,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뭐 여기 다 즐겨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아이고. 근데 솔로몬만큼 누리고 즐겨본 사람은 여러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쾌락을 누렸는지. 근데 그게 다 나중에 보니까 헛된 거예요. 신약 성경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도 나오는데, 여러분 부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잔치를 하며 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지옥에 떨어져 그때서 아,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다른 그 구걸 알았던 나사로도 도와주고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걸 못했구나.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모든 것들을, 헛된 것들을, 일시적인 것들을 위하여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좀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일 안 하니까, 일 안 하다가 이제 늙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니까 그때서 깨달아가지고 뭔가 봉사하고 싶어. 근데 힘이 없어. 봉사하려고 해도 벌써 여러분 늦은 거예요. 내가 물질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이런 거 할 때 정했는데 안 하고 움켜쥐고 있다가 물질이 어떻게 다 새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는데 이걸 몰랐구나 하고 보내는데 이미 물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 아멘. 청지기가 뭐냐? 그러면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힘과 능력도, 가정도, 자녀도 이런 걸 주셨어. 나에게 뭐로? 그걸 하나님이 청지기 나에게 맡겨놨어. 그럼 우리는 어때? 이걸 청지기인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한 일을 위해 써야 되는데 하나님 맡겨놓은 그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쾌락과 정욕과 이런 것만을 위해 살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내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가 뭐로 받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달라요. 상급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급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것이 나의 천국에서 영원한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와 능력과 은사와 이런 걸 가지고 어디에다 그걸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솔로몬처럼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 다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뭐 앞에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심판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흰 보좌, 백보좌 심판대라고 해요.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여기 보니까 나와요. 이게 뭐냐? 백보좌 심판대는 생명록에 이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 여기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서 심판을 받아. 무슨 심판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대한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한 사람은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없어. 그런 심판을 받게 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위해 살았던고 이러면서 그때 가서 막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물질, 건강, 재능 그리고 에너지,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직 여러분의 부모님, 남편, 자녀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빨리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가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디 가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냥 지옥이 뭐 잠시 좀 가서 고통당하다 나오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당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흑암과 고통의 장소예요. 모든 소원이 거절되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남편,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죽으면 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정말 뼈 아픈 눈물을 흘리며 정말 피눈물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자식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던고, 내가 어찌하여 내 남편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어찌하여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지 못했던고. 여러분 두고두고 이거는 후회할, 나는 천국으로 가는데 그 영혼들이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로 떨어진 걸 볼 때 얼마나 여러분 후회하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죽은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나사로를 살려서 저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내 형제 다섯 명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다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전해주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죽은 그런 부모님, 여러분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으면 가서 제발 내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었지. 오늘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은 누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돈 많이 유산 모아가지고 물려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대한 최고의 효도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자녀들이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딱 좀 폼 잡고 있잖아요. 목에다 힘주고 자랑스러워요. 저는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아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 믿는 아이면은요, 세상에 잘 나간 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해. 여러분 그 지금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아이가 예수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부모의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없이 여러분한테 자녀는 멸망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인도할 생각 안 하고 아유 그런 거 막 자랑스러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들,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이 예수는 안 믿으면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도 교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야 돼. 노아처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다 가족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 받아야지. 아멘.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할 때 그때 노아와 온 가족은 다 구원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니까 두 명의 사인은 불에 타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죽고, 자기 아내도 어떻게 돼? 자기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하고, 두 딸도 아버지한테 술을 퍼마시게 하고 어떻게 성관계 맺어갖고 이상한 자식들 태어나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합니까? 얼마나 후회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울어야 돼. 눈물을 해야 돼.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여러분의 부모가 지옥을 향해, 여러분의 남편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자식이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게 하고 여러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교회 나온다 그러면 뭐라도 다 해줘. 막 뭐라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오늘 그런 말씀인데,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뭘 미루지 말아요? 지금 믿으라는데, 아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좀 천천히 믿으려 합니다. 또 뭐, 결혼한 사람 보면요, 아이고,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저 유아실에 있는 분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가 너무 어려서 애가 좀 큰 다음에 나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그래. 또 뭐냐면, 사업한 사람한테 가서 뭐 하면, 아유,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해 너무 바빠서 좀 사업이 안정이 되면은, 그러면 뭐 나가려 합니다. 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우리 시아버님이 불교인데, 아, 우리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나온다. 시아버님 언제 돌아가실지 알아요?
하여튼 이런 핑계, 굉장히 이런 이유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늙은 사람만 죽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 한번 보겠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네. 여기 보면 너는 내일 일을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래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몰라. 저는 뭐 그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 많아요. 아, 잠자리 뒀는데 아침에 아무 기척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대학생인데 아이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스무 살짜리가.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한 뒤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아무리 젊은 사람 다음 주에 와서 복음 상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다음 주에 예수 믿어라 이런 이제 하지 않겠다.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것도 지금 섬겨야 돼요. 아유 뭐 좀 뭐 한 다음에 그래도 다 나이 먹고 늙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젊어서 주일을 하라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유 저는 뭔가 바빠서요. 직장일이 바빠서 애기 키우는데 바빠 뭐가 바빠서 그러다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건 다 해. 그러고 나서 나이 먹어가지고 봉사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 섬기려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건데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물질을 사용하세요. 지금 아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품에 그게 없을 수 있어요. 떠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네.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도를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보라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러분 나중에 아니 저 나중에 믿으랍니다. 아니 너무 바빠서요. 지금 뭐 들을 시간 없어요. 아니 저는 지금 너무 바빠서 교회에서 봉사할 틈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막 하죠.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네가 봉사하려거든 지금, 네가 전도하려거든 지금, 헌신하려거든 지금. 여러분 지금 믿으래.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후회한지 아십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미루다가 후회하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다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미루다가 봉사하지 못해, 미루다가 헌신하지 못해, 미루다가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잃어버려. 미루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리면 어때? 절대로 미루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보면요 솔로몬이 했던 일이 쫙 나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하면 행복할까, 이거 하면 재밌을까 한 그것을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해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해봤는데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더라. 계속. 그게 그러면서 결론이 뭐라고요? 너에게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후회 없이 살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믿음 생활 무엇보다 잘하십시오. 진짜 믿음 생활 진짜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런 은사, 능력, 에너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네, 허비하지 말고.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후회해. 천국에 가서도 내가 어찌해야 내 자식을, 어찌해야 내 부모님을 내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거, 그걸 후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요, 지금이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요, 지금이 내가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여러분 미루면은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근데 기회를 붙잡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될 일을,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오늘 이 자리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세요.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나중에 뭐 하면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섬기고 충성하고 이게 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아. 오늘부터.